그래서 그때 이제 와인을 한 잔씩 하면서 서운함을 얘기했어요. 하다가 뺑 돌고 돌다가 이제 제가 규현이한테 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규현아 너는 잘 되고 있는 잘 행보가 참 좋은 거 같다. 근데 네가 요즘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예전에 왜 형들한테 왜 꾸짖음을 좀 당한 줄 알겠다라는 동시에 규현이가 책상을 빵 치면서 형 그건 아니잖아. 규현 씨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혼자서 막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그 아이스크림 맛있냐? 너 혼자만 먹어? 멤버들 다 있는데 같이 좀 사오지 막내가. 그러니까 맛있는데? 이러고 또 막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공산당도 날라차기로 날려버렸죠. 왜냐면 손찌검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 아 그러니까 가볍게 이렇게 특공서 완성이 있었는데 야 잠깐만 어디까지 그, 그 당시에는 막 장난인지 이게 리얼인지 구분이 안 가는 행동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아, 진지한 건가? 진지하게 대답하면 야, 너 형 장난하는데 너 이렇게 왜 이렇게 진지해? 그런 일 몇 번 발생하니까 이게 아 형은 진지하게 장난하는 거니까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 장난이구나. 그래서 나 혼자 먹을 건데 그래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스크림 발로 빵 차는 거야. 그게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리얼이구나. 네, 근데 화가 났어. 아이스크림 살점도 제가 개인적으로 네.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게 이제 그냥 멤버를 교체하겠다면은 규현이를 빼고 엑소 세훈이를 넣겠다. 흉해가 제가요? 무슨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뭐 가족도 다른 가족 아니면 막 가족만 바꿉니까? 기운이 서운하다 지금. 철이한테 늘 얘기를 해요. 야 너랑 나랑 친구로서 너무 좋지만 일적으로는 정말 우리 정반대다.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쌓이고 있었었나 봐요. 그러다가 그 인천 문학경기장 이제 터진 거죠. 무대를 올라가야 되는데 무대 올라가기 직전까지 대기실에서 싸워서 대기실 나와서 대기실 그 복도로 갔다가 왔다가 막 경호원들 막 여섯 명 우르르 나오고 기자들 나오고 다른 회사 나오고 이거 뭐야 뭐야 막 이러면서 한 30분 가량 그렇게 좀 싸웠던 거 같아요. 진짜 대기실 밖까지 나가고 그랬어. 둘이 그 싸움 많이 해본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진짜 막 치고 받고 막 막 뼈 부러지고 막 다치고 나가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특이 형이 멱살 먼저 잡았고 그 다음에 희철이 형도 특이 형은 멱살을 잡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특이 형 계속 10년이다 10년이야 라는 얘기만 계속 되풀이하면서 10년이다 그 상태로 한 20분 10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었죠. 특이 씨가 초반에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고 철 씨가 서 있었는데 막 이렇게 막 야야 요즘에 뭐 하면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특 씨가 밀었어요. 아하. 아, 밀어서 밀었다. 희철 씨 주먹을 제가 맞았어요. 그래서 좀 달리 들고 제가 맞고 아 이러고 있는데 심한 거니까 그냥 뭐 아픈 말도 못하고 혼자 마지막 트위가 난 솔직히 친구 너 하나밖에 없어 이러면서 울었다. 그래서 아 얘는 기댔다가 나밖에 없구나 생각했는데 이특은 그때. 티처리가 얘기 좀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야 네가 뭘 알아 꺼져 뭘 얘기했다 왜냐면 이렇게 끝이 나고 무대를 했어요. 무대를 하고 이제 숙소로 왔어요. 그때까지도 분이 안 풀렸던 거죠. 근데 희철이가 이제 한 2시 반 3시 경에 제 방문을 쓱 열고 야 얘기 좀 하자 이랬어요. 제가 나 이제 너랑 할 얘기 없으니까 나가달라고. 아니 근데 저는 특이가 그렇게 울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저는 그래도 꿍한 거는 못 참아요. 그래서 바로 얘 방 가서 야 얘기나 좀 하자 그랬더니 특이가 야 나 너랑 할 말 없어 그래서 근데 이런 모습을 그때 보면은 그때 인천 문화 경기장에 무대를 올라가는데 그때 우리 미인아였나? 맞아 미인아 노래를 하는데 미인아 때 둘이 랩하는 파트에서 원래 막 이렇게 스킨십하고 둘이 막 이러는 파트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슬그머니 갔는데 얘가 기대나 안 기대나 했는데 네 아마 안 기댔을 거야 그지? 나 그냥 서 있었지 외면하고 하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한 3개월을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풀린 때가 우리 미국 가서 미국 가서 갑자기 지 기분 좋다고 술 한 잔 먹더니 야 희철아 우리 풀자 이러더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희철이는 무조건 이득 편이 됐다. 전 무조건 이득 편이에요. 멤버들한테 특이 건드리면 뒤진다. 뒤진다라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아 솔직히 왜냐면 동생들이 약간 특이를 약간 재밌으니까 까불까불 거리는 게 있어요. 막 애들아 특이 이렇게 쉬고 있으면은 특이한테 가서 막 치고 막 이러고 막 까불까불 거리는데 애들이 저한테는 안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 저러다 여기 정말 죽으면 어떡해. 말려야 되는 건가? 아 이거 골리앗의 싸움이구나. 그러니까 하이파이브를 너무 좋아해서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하이파이브를 너무 많이 하니까 레오기가 짜증났던 거예요. 하이파이브 하지마!
여기가 톤이 높잖아요. 거의 싸우는 만날 때마다 하이파이브 해야 돼. 하루에 세 번만 하지. 여기 거의 귀곡성이야, 귀곡성. 아, 진짜요? 책상이 건너편에 앉아있는데, 이걸 넘어가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내가, 제가 그때, 너는 안 볼 자신 있냐? 그랬어. 자신 있냐? 그런 거 같아. 근데 뭐라 했죠? 되게 자신있게 말했어. 자신있어! 자신있어! 이건 저랑 정말 안 맞아요. 제 타입 정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로 알아갖고 서로 배려하는 것 뿐이에요.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건데. 하우군은 어때요? 리아우. 신중하게 고민 좀 해주세요. 려욱, 강희 둘 중에 한 명만 넣을 수 있어요. 누구 넣을 거야? 려욱, 강희. 려욱이랑 강희? 저 려욱 씨요. 나네! 내 안에! 싫어! 어디선가 들려오고 싶은 그 목소리. 싫어! 시원 그 미국명은 뭐예요? 아 저는 그냥 시원하고 있어요. 시원 초이. 시원은 최쿨. 최쿨. 시원 초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소리. 시원 초이. 예성은 예성? 예섹스. 예섹스예요. 예섹스? 예성. 예섹스. 예스. 저는 실버 벨트. 저는 실버 벨트. 실버 벨트. 협대에서 실버 벨트. 저는 영어 이름 그냥 히. 아이론이 들어갈 것 같은데? 사이코. 누가 사이코 들어갈 것 저희는 주로 만약에 멤버가 이렇게 안 오거나 그러면 그냥 없이 가.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예 일부러 좀 더 없이 가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신동을 빼고 가려고 그런다고? 멤버 A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없이 가는 게 아, 그래요? 네. 좀 아픈 것 같으면 너 지금 쉬어라. 규현이가 닿는구나. 얘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네. 얘가 이런 게 있네. 예, 이런 게 있네. 아, 진행하시죠. 오늘의 MC 이특 씨를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규현 씨. 저는 근데 사실 솔직히 이번 앨범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이거 좀 너무 가식적이지 않을까라는. 아 무슨 사진? 어떤 거? 이 사진. 조금 가식적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만약에 우리 투잡이 아니라 원전만 해야 된다면 월 590회 오피셜 MV 대 월 100 슈퍼주니어 멤버.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슈퍼주니어 멤버. 해주고. 네 맞아 맞아. 너 아는 찐분들한테. 네. 제가 시원이한테. 이제 아 뭐 부모님 어디에
건강이 안 좋으신데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 시연인 병원장님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진짜로 병원장님을 연결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아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괜찮다. 아니 시원이가 되게 잘 챙기고 그지. 네, 그리고 저도 아버지 이제 뭐 산소나 이렇게 묘액에 갔을 때 갈 때 대부분 이제 저희 가족들은 이제 소주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원이가 딱 오더니 와인을 진짜 비싼 거를 아니 그때 저기 그 위스키 아버님 산소에 위스키를 뿌린다고? 발레? 30 그걸 뿌린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가려고 했는데 동해가 너무 멀다고 다음에 같이 가자고 했고 제가 그때 좀 마음이 많이 좀 무거웠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못 갔어. 그래도 친구 아버님이신데 제가 뵌 적이 없었어가지고 그랬고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을 좀 전달할 수 있을까. 그렇지.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땐. 그거 다 뿌려드리고 왔어요. 위스키를 시원이가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동이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 그럼요. 각별하게. 네. 그럼요, 그럼요. 근데 사실 마음이 참 이쁜 맞아요. 친구네. 진짜. 베풀 줄 아는 형이. 동료들을 엄청 잘 챙기네. 진짜로. 예. 네.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시간도 거의 인생의 반을 거의 대부분 인생의 절반을 다 슈퍼주니어로 네. 거의 비슷하게 그지? 어. 또 다른 가족 아이가?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엄마가 이제 좀 편찮으셔서 그거를 이제 멤버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멤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정말로 멤버들이 자기 일처럼 진짜 생각을 하고 시원해도 정말로 그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아는 이제 막 병원 이렇게 막 계속 통해서 저한테 이제 여기 가보시는 거 어떠냐 이렇게 본인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을 본인 하고 일처럼. 네, 시원이도 그렇고 다른 멤버들도 그렇고 진짜로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이게 나를 생각해 주는 게 아니라 막 우리 가족을 막 이렇게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 주니까 고맙다고 많이 느끼면서 진짜 이게 내 가장 가까운 주변에 이렇게 든든한 친구들이 있구나. 이게 진짜 확 좀 많이 느껴지면서. 규현이도 이제 그런 막 표현 같은 거 많이 안 하는데 제가 한참 그것 때문에 또 잠을 못 자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규현이가 이제 새벽에 막 제 방으로 와서 괜히 옆에 침대에 제가 막 이렇게 못 자고 이렇게 있으면 괜히 와서 이렇게 있어주고. 네. 오 진짜? 네 정말. 아 이상해. 오 네, 진짜라고? 진짜로 그랬어. 규현이가? 네. 규현이 스타일 아닌데. 규현이 스타일 아닌데 저거. 마음으로 막 걱정을 하는 스타일인데도. 네,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 오 야 그거는. 그래서 되게 약간 뭉클하더라고. 심심해가지고. 소리 깊어. 진짜 멋지다. 되게 예쁜 소리 깊어. 네. 중학교 2학년 초에 와서. 네. 이야, 진짜. 네. 그래서. 멤버들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더 오래 길었던 것 같아요. 가족보다도 훨씬 더. 지금 딱 두 가지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멤버들이 우르르 들어왔을 때. 네. 그때 스케줄을 마치고 이제 멤버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인사할 때. 이제 그때가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멤버들을 생각하면. 네. 그러다가 이제는 그 연습할 때 멀리 떨어져서 멤버들이 이렇게 연습하는 모습 보면 아, 이 멤버들하고 함께 50살, 60살 같이 먹었을 때 그때가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그래서 뭐 죄송 미안하기도 하고 더 많이 못해줘서 뭐야? 아니, 말하는 사람 봐야지. 네.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 멤버들이 꿋꿋하게 옆에서 이렇게 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힘과 감사함과 그리고 뭐 나는 좀 더 고마움을 표현을 못하지? 라는 이제 그런 미안함?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공존해서, 너무 항상 고맙고 미안한 멤버입니다.